아, 왔어. 어, 공항 도둑이다. 저희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이게 뭘까요? 한번 까볼게요. 어제 왔는데 사실 바로 까버리고 싶었는데. 시급주의네. 떡볶이로 감싸져 있는 택배가 있습니다. 떡볶이도 가위로 잘라줄게요. 시급주의. 왜 취급주의일까요? 빰빠밤. 굉장히 작다. 그니까 상자가 되게 작다.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구매했어요. 소니 GV1. 소니가 유튜버를 타겟으로 낸 카메라라고 하네요. 한번 까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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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작아져. 맛들을 시간가? 저희는 카메라를 색깔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더 최근에 출시된 거고 이건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되는데? 어때? 이렇게. 좋다. 아, 딸깍이도 되는구나. 괜찮네. 아, 여기 락 버튼으로 깍이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네요. 좀 더 가까이 보여야 보이죠? 이런 식으로. SD 카드가 이렇게, 이렇게 넣고 배터리가 금방 닳긴 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 큰 거 들어가도 좀 넣었습니다. 오. 이렇게 켜져요. 렌즈는 사이즈 2470 렌즈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카로 둬도 되고. 오, 이거 초점 된다. 눈에. 배터리가 절반밖에 없네, 지금은. 아, 충전이 안 돼 있네. 일단 꺼둘게요. 다른 친구가 있거든요. 갖고 와! 빠밤. 슝. 이건 뭘까요? 우리의 선물. 두둥! 밥! 두둥!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블루투스 슈팅 그립. 슝. 설명서가 얘가 더 많은데? 설명서가 카메라보다 얘가 더 많은데? 설명서가 사전인데요? 약간 묵직하네. 확실히 셀카봉보다는. 이게 보시면 삼각대도 가능하고요. 오, 얘가 이거.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리네. 부채꼴로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걸로 이렇게 지탱을 하는 거예요. 맞아. 각도 같은 거 조리되고 여기 스위치 달려있고 블루투스 연동해서 사진, 영상 다 되고 닫거라. 두둥탁? 아, 이게 딱 다 되는구나. 이따 많이 보는 걸로. 친구는 집어먹고.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카메라? 우리가 막 움직여볼까요? 여기서 초점이 얼마나 잘 맞춰지는지 궁금한데. 아, 됐다. 오, 이게 상당히 힘있게 들어가네. 또 망가질까봐. 귀엽네. 이 모자를 쓴 카메라가 됐어요. 맞아.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궁금해, 나. 취하고 있어? 응. 맞아. 어때? 얼굴이 엄청 가까워? 모서리 끝에 있어. 왼쪽 모서리 끝에. 페어링은 어떻게 하면 됐어? 메뉴에 들어가서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그걸 켜. 그 다음에 얘랑 페어링을 하려면 그걸 다 켜놓은 다음에 포토 버튼이랑 위에 T 버튼 있죠? 주무는 거에 T 버튼. 그거 두 개를 동시에 7초 이상 누르면 얘가 알아서 띠링 하고 떠. 페어링 하시겠습니까? 쉽네. 이렇게. 얘는 손떨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드도 인텔리전트 자동 모드, 프로그램 자동,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속 노출, 스위프 파노라마라고 해가지고 파노라마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 촬영하려는 피사체와 환경에 적합한 모드를 선택해서 장면을 선택하는 모드가 있고, 사전 설정해놓은 거를 할 수 있는 메모리 호출,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은 프레임 속도. 슬로우 모션 찍어보자. 슬로우 모션? 하나, 둘, 셋. 나 볼살이 날아가는데? 터치가 되는데 초점 맞출 때 그냥 그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리뷰용 촬영 지원에 제품 리뷰용 설정이 있어서 제품 먼저 위주로 해볼게요. 오! 바로 돼? 바로 됐어. 진짜 바로. 아, 그러네. 봐봐.
이거 저 봐봐. 대박이야. 아 그러네. 봐봐. 그 보통은 어차피 사람끼리 있다가 저 이렇게 앞에가 나오는 거니까 켜놓는 게 낫겠네. 이건 하얀색 잘 안 보이긴 한데. 아, 맞네. 그래도 완전 뒤에가 뿌얘져. 상자. 아 그러네. 완전 뿌얘져. 이거 우와. 또 아닌가? 또 앞에 조금 한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 사람보다 조금 나왔다. 뒤에 살짝 보면은... 크려지는 느낌이야. 사람 자체가 얘를 완전 포커싱 맞추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색깔만 아니면 이런 거는 색깔 때문에 이렇게 해야 좋긴 한데 바로 맞춰줘요 초점이. 복도로 나왔어요. 잠깐 복도로 나왔어요. 한번 달려볼게. 여기까지. 이제 안녕.